반도체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쪽은 기술을 뺏기지 않기 위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한쪽은 살기 위해선 훔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틀 전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외국 손에 죽지 않으려면 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공급망 압박에 맞서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한 건데요. 강조 수위를 높이기 위해 죽음까지 언급한 겁니다. 시 주석이 가리킨 외국은 미국을 뜻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군사무기,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기는 물론 중국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칩4 결성에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가 낸 최근 보고서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칩과 인공지능 같은 핵심 기술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 같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 중국이 제3국으로부터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얻기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푸증권 주빈 연구원은 시 주석의 죽음, 생존 같은 극단적 표현에 중국이 직면한 도전이 살거나 죽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 발전에 18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 혼자의 힘으로 현재 기술적 장벽을 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자금 지원만으로는 서방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유일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전직 엔지니어는 로이터에 직원들이 반도체 중고 기계를 사서 연구하고 공개된 특허나 논문 등을 바탕으로 첫 장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SME는 2018년 실리콘 웨이퍼의 90나노 크기의 회로를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3나노 수준인 ASML에 비해 20년은 뒤처진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밝혔습니다. 최근 반도체 제재로 최신형 장비를 들여올 수 없는 상태인 중국은 이제는 따라 만들기조차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슈퍼 을로통화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반도체 기술을 훔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피터 베니크 ASML CEO는 8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ML은 지난달 중국의 한 직원이 자사 기술 정보를 훔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니크 CEO는 중국이 자체 칩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노하우 유출과 지적재산권 유출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SML이 매년 수천 건의 보안 사고를 막아낸다고 밝혔는데요. 베니크 CEO는 사이버 보안 및 IP 보호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